6.25 사변을 벌써 74주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언제 이 비참한 전쟁이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 참혹한 6.25 전쟁 당시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살리 놀랐고 몰려왔는데 이제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이 이제 닥칠 건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모든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건 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잘 살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하고 떠들었더니 비틀즈가 생기고 국가가 잘 산다고 허랑방탕하더니만 그만 해지지 않는 나라가 이전에 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해졌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도 얼마나 성했습니까? 월남전에 가서 그야말로 세상의 경찰관이라고 자부하면서 갔다가 월남전에 가서 패배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이 히피족이요. 미국이 히피족이 나타나고부터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미국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괜찮은 줄 압니까? 이제는 케이팝이 나타났어.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나라가 이제는 케이팝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세상 문화를 전한다고 세상에 한국의 이름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케이팝을 통해가지고 한국의 이름들은 나타나지만 신앙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비틀즈, 히피족, 지금 케이팝 나타나서 한국을 지금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영국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미국이 히피족 나타나부터 쇠퇴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아직도 40년 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케이팝 나타났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50년은 버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은 3-4대까지가 아니라 영원이래 영원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징벌은 3-4대까지입니다. 3-4대 같으면 멸종하는 거 아닙니까? 3-4대 멸종해보면 그 뭐 아무것도 없죠. 대가 2대만 끊겨보도 멸종하는데 3-4대까지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은 수천대까지 이른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할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잘 알죠. 해방 직후에 그 전염병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제일 심한 것이 호열자예요. 코렐라. 자고 일어나면은 대구 시내 그 넓은 도로에 가만히 덮어가지고 막 댄져놨어요. 차도 얼마 없으니까 뭐 관계 없지만은 막 그냥 도로에 막 시체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한 겨우 해봐야 한 30세대도 안 돼요. 우리 동네 아버지가 반장이니까
30세대도 안 되는데 근 10세대가 허혈자로 죽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뭐 6.25 사변으로 600만이 공식적으로 죽었다. 600만 공식적으로 죽은 건 전쟁으로 피난으로 군인들이 이래 죽은 거고 병들어 죽고 어린애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거는 600만 훨씬 넘어요.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전에 또 해방 직후에 그는 4분의 1이 병마로 죽었어요. 얼마나 죽은지 압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는 동네, 그건 10만 명 모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유명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제일 선하다.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가라. 항상 그 집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제일 존경받는 집이 예수 믿는 사람 집이었어요. 그때는 한국 전 인구의 1%도 안 됐어요. 크리스찬이 1% 안 됐다고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존경받고 그 집은 대우를 받았어요. 제임스 조 집사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는 존경받은 때라고. 지금 제임스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고족 할아버지 때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 해가 그 집은 정말로 존경받았는 때요. 그만큼 엄청나게 존경받았을 때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좀 감옥에 가는 사람 이름 났다 가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까지 말이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어디 선교사가 간다 하면 겨우 2년도 못 버텨요. 전염병 없을 때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 그 대를 잇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나라 가도 풍토병에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2년 이상 못 버텨요. 그럼 한 1년 있다가 엄마 다 와가지고 치료하고 뭐 한다 하고 다시 가고 일하죠. 한국 사람은 갔다 가면 2년만 어떻게 옵니까? 10년, 20년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고 버티는 거요. 와, 면역이 있으니까 죽진 않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그건 3만 8천 명이 가가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간 한참 많을 때 그래 많았어요. 그래도 죽었다는 소리, 선교사가 풍토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은 가면 풍토병으로 선교가 뭐하고 자기도 살 궁리도 못하는 거요. 자기도 못 사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전도를 못해요. 가면은 과거에 영국 사람, 불란 사람, 이 유럽 사람들이 그 노예로 착취하던 게 생각나서 그 본토 사람들이 고홈 다 쫓아내버려요. 어디 복음을 전해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복음은 거의 안 전하고 뭐 하느냐? 장비 선교사예요. 장비 선교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 좋도록 되어 있는 거요. 아프리카가 선교하려고 하면 미국 선교사 와가지고 사정에 우리 좀 서둘렀고
우리 성교사를 왔는데 우리는 말 못한다. 말하면 때려죽이려고 하니까. 어? 과거에 너희도 내 죽였잖아. 우리도 죽인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말을 못하고 우리 서둘라고 찾아와요. 그런 한국 성교사님들 가가지고 말 좀 정할 때 우리 교회 세워야 되겠다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 막 장비를 가져와 교회를 갖다 똑딱똑딱 지어주는. 우리는 돈만 대면 돼. 그 사람들은 막 다 장비 다 가지고 와가 있어. 막 아프리카 중동에 다 장비 다 갖다 놨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에 교회를 세우는 거요.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세워요. 그래서 본토 사람들 이끌고도 못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도 못 전해요. 저는 마 죽어요. 어? 우리 민족을 죽이던 자들이 무슨 놈을 말한다고. 어, 그거 아주 나쁜 종교구나, 그거. 사람 죽이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악한 종교로 나타나요. 낙인 찍혀버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 가서 막 전하는 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요. 외국인들이 전한 거 몇 명 안 돼요. 물론 우리 리빙스톤이 뭐 아주 이름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기대하고 치고 한국 사람 전한 거에 되면 10분 1도 안 돼요. 책도 없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뛰어나. 리빙스톤 가면 막 아프리카 구원한 사람 같은데 아프리카 구원한 사람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가 구원한 거요.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지역 안 돼요. 그만큼 한국 사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야말로 복음화되는 것은 전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배척한 거요. 코로나 이제 그리고 또 코로나 또 그 감염될까봐 또 선교사님들이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성교사님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한 15,000 정도 남았는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많기는 많죠.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제 케이팝을 전하고 그래, 케이팝. 케이팝이 막 설치니까 지금 복음하고 같이 한국 문화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러면 복음이 섞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은 뭐는 조금 들어오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되면 그때부터는 타락한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를 진실되게 못 믿어요. 세상하고 같이 믿게 된다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타락한 복음, 제3세계의 복음, 뭡니까? 에큐메리칼 복음. 무슨 종교든지 믿고 그 종교에 심취하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이것이 지금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 에큐메니컬 저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방해되는 게 뭡니까? 무슨 종교든지 착실히 믿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는데 거기 방해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의 예수교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요. 거기는 죄의 그림자도 악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은 죄는 그대로 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교들은 다 거짓이요. 사람을 속이는 거요.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발견해야 돼요. 내 죄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죄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우리 죄 없는 몸으로 거듭난 거요. 예,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아무리 선하게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에큐메니칼 사상은 이것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없으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슨 종교든지 착실히 믿고 선을 행하면은 다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다. 이것만 없애버리면은 모든 종교가 같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사상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운동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퍼지면은 이 에큐메니칼 사상, 이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지금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죽을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가 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차 대전은 멀지 않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전쟁, 대만 전쟁, 한국 전쟁, 대만 전쟁 일어나면은 3차 대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손쓸 틈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은 거의 다 종교 전쟁이라서 일어나는 거요. 종교. 종교의 핍박을 인해가지고 반항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를 한참 말살시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덤비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자들, 신이 없다는 자들. 그리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무슨 신이든지 믿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 그러므로 해가지고 신이 없다는 자하고 신이 있다는 자하고 싸우는 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 종교전쟁에 휩쓸리는 이것이 3차 대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꺼이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을 택할 부활의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나약한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신앙을 깔아먹어가지고 이와 같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우리가 연합교회 교인들이 다 묘지 살 때 우리는 묘지 안 샀어요. 왜 안 샀느냐? 어디 가지고 예수님 전가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묘지가 필요하냐? 얘가 둘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묘지 뭐 때문에 사나? 우리 어디 가 죽을지 예수님 전가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묘지가 필요해? 아프리카 죽을지 중국 가 죽을지 미국에서 죽을지 어디 가 죽을지 예수님 전가하다 죽을 건데 무슨 묘지가 필요해요? 둘이 안 샀어요. 온 가족이 다 사고 온 교회가 다 샀는데 그러던 것이 한 20년 전에 우리 묘지 하나 필요하대가지고 포스트 워싱턴에 지금 999불 주고 집사람 하나 사고 나도 999불 주고 하나 살았어. 묘지를 두 개 살았다고. 이 신앙이 이렇게 점점 나약해지는 거요. 이 세대가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깔가먹혀가지고 존먹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주님이 푹 죽고 없고 무덤에 그냥 없어졌다 썩었다 하면은 우리는 안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거지.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부활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전쟁 중에 엄청난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큰 천만 이상이 내려왔죠. 어떤 말은 1500만 가까이 내려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피난민들을 한 번씩 교체 갔을 거요.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정착시키고 하는데 교회가 큰 힘을 썼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은 우리 겁을 낸 사람 없어요. 바로 옆에서 고름이 줄줄 나고 문둥병자 이래가 있어도 같이 예배 들었어요. 조금 더 겁 안 냈어요. 옆에 뭐 병들어가 전염병이라고 뭐 걔도 우리 하나도 두려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까지 교회 안에는 뭐 병자들이 수두룩했어요. 한 사람도 겁내지 않고 나도 전염될까봐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도 내가 전염병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는다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다가 나은 사람도 있고 그때는 뭐 뭐냐 그 소아마비 걸리게 걷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뛰어 일어나 걷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장님이 예배드리다가 눈 뜨는 사람, 귀머리가 뭐 그 귀머리에 나은 사람 예배드리다가 그런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우리도 직접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교회가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서 전염병 왔다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다 덜덜 떨면서 다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래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믿고 다 따라갔어요. 지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내가 옮길까 봐 겁이 나가 도망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형편없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참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아파가지고 신방 가자고 우리 같은 신학생 전도사님이 신방 갑시다 누가 아프다 신방 갑시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자네가 또 가더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가셔야죠 성도님이 아픈데 가니까 나는 신유 은사 없으니까 신유 인사는 자네가 가게 하더래. 근데 신유 은사가 어디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신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요. 나는 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 내가 무슨 병을 고쳐요. 그런데 나는 신유 은사 없으니까 자네가 가게 하더라는 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 드리는 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요.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요. 짐이 지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성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중에서도 몇몇 교회와 함께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예배 드리고 유지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그치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안 망했지. 안 그러지 하나님 심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전염병을 잘 대처한 나라로 전 세계에 지금 소문이 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한국이 잘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히려 높이 이름나게 들어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행할 때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겁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면 비방하는 자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못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장로, 목사, 집사들이 많으니까 비방하는 자도 있을 거요. 그렇지만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몇 명뿐이니 방주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 얻는 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 오는 세대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물이 죽이던 물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살리는 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을 자를 살리고 이 물 하나도 사람 죽이던 물이 사람 살리는 물로 전 세계의 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인하여 이제는 이 세례받은 이 물이 우리가 세례받아가지고 물로 몸을 씻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요. 양심이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는 거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죄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 어딘지도 몰라요.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주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내가 죽고 거듭나서 이제는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 이 말입니다. 물로 씻어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멸망까지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